우리 정강훈 목사님 25대 대표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. 원래 에너지를 좀 아끼려면 앞에 사과 장사 가고 귤 장사 가고 가면 바나나 장사는 사세요 사세요 하고 지나갔으면 바나나만 바나나요 그리고 그 소리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저도 고민하면서 글을 좀 써왔어요. 저도 글 쓴 사람인데 앞에서 다 했으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, 저는 종로에 총회장을 거쳐서 안장종 대표 거쳐서 지금 한교연 대표를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저는 밖에서 보면 정치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정강훈 목사님이 한기중 대표회장님이 딱 되셔서 저한테 찾아와서 응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제가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응치는 걸로 신문에 사인을 했습니다.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. 어떤 사람이 예. 야 한두 번 사인했냐, 과거에도 사인해놓고 다 뭐 그래 하더니 지금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인데, 사인한 거는 그거는 진심이 통했기 때문에 되는 거라 생각하고, 우리가 대표를 하는 분들은 보면은 사명에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. 그 다음 명예에서 하는 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각 기관에는 지금으로 그 기관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. 이 세 분류가 합쳐서 하나의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, 제가 오늘 정강훈 목사님을 보면 사명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도 사명으로 하는 쪽이니까,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우리 한교연 임원회나 전체가 얘기하면 뭐 한기총도 협조를 잘해줘요. 둘 꼭 하나가 돼야 됩니다. 믿습니까? 하나 돼야 하나 돼.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.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보면 모세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.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후는 산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.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가 싸웠습니다. 여러분 한국교회 약한 게 기도입니다. 기도 소리가 작아지니까 아이 울음 소리도 작아졌고, 기도 소리가 작아지니까 현장에서 그리 찬드리면 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첫째는 본질이 회복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된다. 이거 없이 아무리 가지고 설쳐도 성리는 가져올 수 없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본질을 위해서 온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. 이거 잊어버리면 끝납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교회연하고 한기총하고 통합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, 담당 목사님들도 하나가 돼야 되죠. 이 네 곳이 뭡니까? 딱 하나가 되고, 이제는 명예가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, 오늘 정강훈 목사님이 세워졌고, 오늘 신앙적으로도 부흥사가 보기에도 학자가 보기에도 다 참 훌륭한 분이라서 우리의 이 하나가 되는 파트너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.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. 축사를 되시랍니다. 감사합니다.